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나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피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피나무는 이제 시골에서는 제가 사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제피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비슷하게 생긴 산초나무와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보는데요. 산초나무와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초피나무는 산초나무와는 다른 나무입니다. 둘을 구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가지에 난 가시가 난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초피나무는 이렇게 가시가 마주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초나무는 보면은 끝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산속이 돼서 그늘이 지니까 초점이 잘안 맞는데요.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양지 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 마주 나 있으면은 초피나무, 어긋나 있으면은 산초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피나무는 시골에 집집마다 담장 울타리가에나 우물가에 한두 그릇씩 심어두고 반찬 재료로 또 약용으로 사용을 했던 나무입니다. 이제 산초는 주로 씨앗 껍질을 버리고 속에 있는 까만 씨앗으로 가지고 이제 기름을 짜서 약용이나 또 식용으로도 했고요. 초피나무는 주로 이제 씨앗 껍질을 갈아서 향신료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초피나무도 약명은 천초 또 산초라고 하기도 해요. 그 약명이 산초라고 하니까 초피나무를 산초나무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초피나무는 성질은 따뜻하고 성미, 즉 맛은 매운맛이 납니다. 이제 주로 설사, 이질, 치통, 털임, 딸꾹질, 그리고 이제 전염성 피부염, 그리고 이제 여성 질환에도 약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치질과 추위와 더위를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몸살 감기, 그리고 이제 신경통, 탈모 증상에도 약으로 쓰고요.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식물 중에 유일하게 에이저균을 죽일 수 있는 식물이 초피나무라 해서 초피나무 열매 가루와 커피를 함께 섞어서 커피를 내려 마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살충 작용도 있고 또 해독, 소염, 이뇨, 위장병 등의 약으로 씁니다. 이제 이걸
나물로도 많이 쓰는데 향이 독특하다 보니까 맵고 독특한 맛이 나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경상도 지역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봄철에 새로 돋아나는 이런 통통한 새순을 가지고 장떡을 구워 먹었어요. 장떡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시골에서는 이제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땀을 흘리다 보면은 소금이 따라 나가서 소금 기운이 몸에 적으면은 사람이 어지럽고 탈수 증상이 와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초피나무 봄철에 새로 돋아나는 이 통통한 순을 따서 밀가루 위에다가 된장을 풀어가지고 짭짤하게 요 초피나무 새순을 넣고 또 가죽나무라고 하는 참죽순하고 그런 것들을 썰어 이어서 짭짤하게 전을 부쳐요. 그걸 이제 밥반찬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걸 장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 껍질로 가지고는 매운탕이라든가 김치 담그는데 겉절이 담그고 하는 그런 데다가 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시지도 않고 또 살충 살균 효능이 있다 보니까 나쁜 사람한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매운탕 그거 끓일 때 비린내 제거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제 그 상한 생선으로 국을 끓이거나 매운탕을 끓였을 때 혹시 모를 식중독 예방 목적으로도 이 열매 가루를 넣어서 요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봄철에는 이런 새순 통통하게 돋아나는 새순을 가지고 매운탕에 뜯어 엮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초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초피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